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감독님. 네. 지금 꽃이 폈나요? 네, 개나리도 폈고요. 네. 네, 지금 완전히 완연한 봄의 기운이 있어. 꽃 구경도 못해. 밖에 나갈 때는 밤이라서. 아. 제가 평평생에 부산에서 살 거라고는 네. 상상조차도 못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어쩌다 TV에서나 이렇게 보면 부산이 막 나오면은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이렇게 엄청난 무슨 외국 나라처럼 막 느껴졌어요. 네. 저랑은 정말 거리가 먼. 아. 근데 사람 발자를 모른다고 여기서 서방 만나서 살고 있어. 네. 처음에는 너무너무 적응하기도 힘들고 막 그러던데, 네. 아니, 지금은 조금 나아졌어요, 많이. 네네. 적응한 게 처음에는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적응이 잘 안 돼요. 네. 예민해서 그러겠죠.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살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고, 수준 있게 높은 것 같고, 네. 좋은 것 같아요. 아. 다행이시네요. 아, 근데 운전을 제대로 휘 못하고 다니는데 차를 아무래도 바꿔야 될 것 같아. 아. 왜냐면 차가 커가지고. 네. 저는 이제 실력이 부족하니까 여기 지하도에 들어갈 때 맨날 긁어먹어가지고 차 세우는 지 되게 오래되고 택시 타고 다녀. 아. 차를 좀 조그만 거 살까요? 그래도 큰 차가 안전하지 않을까요, 선생님? 큰 차가? 네. 아, 그래요? 네. 아휴. 그냥 걱정이에요. 그냥 저 차도 그냥 세우느니가 너무 아깝고. 아. 어? 근데 큰 차를 어떻게 해야 돼? 좀 더 어떻게 좀 연습을 좀 더 해보시죠. 여기 사무국장이. 네. 선생님, 아니 이걸 운전을 못 해갖고 못 하려고 하면 어떡해요? 사무국장이 뺐다 넣었다 해줘요. 아. 근데 좀 어렵게 생겼어요. 그죠? 네. 못 다니겠어요. 사무국장이 운전하고 다니고, 네. 저는 그냥 옆에 타고 다니고. 아. 근데 나이를 먹더니 운전하기가 싫어요. 아. 그래도 안산에 살 때는 운전하는 게 제법 재밌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차가 짐덩이야. 아, 네. 짐스러워 죽겠어. 아닌 데도 없으니까 갈 데도 없고, 아. 지하에 처박아 놓고, 네. 내가, 차가 너무 아깝다. 그래서 내 남편 보고, 여보, 우리 차를 팔자. 그랬더니, 꼭 필요할 때 넣어주려고? 그랬더니, 아, 필요할 때는 저기 뭐야, 택시 타고 다니면 되죠. 근데 맨날 세우는 거 아깝잖아.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 네. 차가 없으면 혹시 내가 너무 불편해하고 나중에 자기가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서 그런가? 대답 안 하더라고. 아. 감독님! 네. 오늘은 호랑이 띠. 네, 오늘 호랑이 띠들 차입니다. 호랑이 띠들은 진짜 띠도 넣기도 해. 네. 진짜로 우리 말띠도 세지만 호랑이띠들은 어린애나 어른이나 할머니나 보면 네. 박복한 게 많고 물론 호랑이띠들이 금전복은 사실은 있습니다. 네. 근데 사는 게 인간 고락이 많아요. 아, 인간 고락. 물론 호랑이띠가 돈 없는 사람도 많죠. 근데 보편적으로 했을 때는 호랑이띠들이 금전운은 좀 괜찮아. 네. 근데 인간 고락이 많아. 인복이 없단 말이야. 인복이 없다. 인복이 없다는 네. 뭐야? 남편 보고 없고, 자식 보고 없고, 네. 생각보다. 그죠? 우리가 자식 보고 있다 할 정도면은 정말 저 아이한테 나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는데 저렇게 출세를 한 거야. 그게 자식 보기야. 네. 근데, 나 저 아이한테 돈을 너무 많이 투자했는데 풀리질 않아. 자식 보기 없는 거야. 네. 사주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24세 무인생, 양력 4월. 네. 양력 4월이죠? 네. 양력 4월 맞습니다. 어렵사리 어떤 그 행각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만 파손된다. 어렵사리. 네. 그리고 그물망에 못을 쳐도 쳤는데 자꾸 그물망에 못을 쳤으면 그거를 단단하게 쳐줘야 되는데 자꾸만 열려 그물망이. 네. 이게 조금 상상을 해봐요. 이게 신령들. 저기 내린 공수들 열린다는 거는 뭐야? 내가 자꾸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하고요. 자꾸 엿가락집만 보인다고. 엿? 또 엿 먹어라 그러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여서 운때가 딱 좋지가 않다 이거야. 그러니까 바른 손 양력 사월 때는 바른 손 네. 이렇게 해서 바른 손이라는 건 내 손이 움직이잖아요. 네. 바른 손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너의 진짜 영화가 있는 거다. 그래서 바른손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4월달에는 정말 진짜 노력해보자. 그거거든요. 36살 병인생. 네. 36살 병인생들은 얘네들도 이렇게 사주팔자는 이렇게 돈이 좀 있어요. 돈은 있는데, 이렇게 뭐랄까, 그, 부부의 인연대에서 많이 어그러짐이 많거든요. 네. 근데, 양력 4월 달에는 그래도 그나물의 그 밥. 나는 특별한 삶이 바뀐 게 없다. 네. 그 밥에 그나물. 그나물의 그 밥이야? 그래서 특별한 삶이 변한 게 없고요. 풍파가 겪으려면 뭘 못하겠니? 여자 문제로다가 풍파를 겪겠다 그래요. 네. 결혼한 사람은 와이프랑, 안 한 사람은 여자친구랑. 그런 거를 겪었다라고 해.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게 아무래도 조금, 그, 점잖게 자기 모습을 바꾸면서 술을 좀 좋아하는 사람 있다면, 그것도 조금 점잖게 좀 바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나와요. 네. 그다음에 48살 갑인생. 사실 갑인생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갑인생들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조금 소홀히 하면 생각보다도 팔자 소관이 그닥 원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력 4월달에는 내가 봉투를 벌렸지만 거기에는 동전만 하나름 들어있지 지폐 한 장이 없다라고 해요. 네. 그러나 내가 뒷전에서 떡구멍을 이렇게 던져주면 그거를 얻는 반나서 챙겨야 되는데 이것도 반쪽이나 나눠 먹자 이렇게 하는 격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눈치껏 누가 나를 챙겨준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얻는 받아서 내 거 챙겨라. 또 거기서 오지랖 맞게 또 나눠 먹고 어쩌고 하지 말고 네. 그렇게라 해야지 오장육부가 안 썩는다 이거야. 60세 이민생. 60세 이민생이면은 작년에 9수니까 많이 힘들었겠네요. 아, 네. 자, 내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사주팔자가 이렇게 건강도가 그렇게 좋지 않게 생겼다 이거예요. 건강도가. 그래서 양력 4월 달에는 바르게 열심히 이렇게 해도 현창고 열린 마당에 내가 들어가면 됐지 왜 뒤로 물러서느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직까지 양보하지 말고 아직까지 서야만이 내가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문서지고 내가 춤을 추나 그거는 내게 아니고 남의게 불과하다. 네. 눈먼동 기다리지 말거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 다음에 72세 경인생들 이분들은 서러움이 참 많다라고 해요. 서러움이 경인생들이 그리고 놀고 먹고 앉아서 먹고 하는 신세는 되나 그 어렵사리 그래도 마구마구 내가 이렇게 캐닐라 치면 그게 남의 돈으로 다 가버리고 나는 훈련병으로만 일하고 있다. 그래서 4월달에는 양력 4월달에는 손주들 이렇게 보는 재단으로 그냥 재미나게 넘어가야지 내 삶을 들쳤다가 너무 우울증 걸리겠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기대지 말고 바라지 말고 네. 내가 정해놓은 것만 살짝 먹으면서 안 그러면은 바라면은 우울증 걸려. 사이도랑도 나를 십자리 보고 네. 며느리도 나를 십자리 보고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들은 돈이 내가 있나 없나 모르니까 네. 손주 손녀 그냥 재롱 떠는 걸로다가 그냥 어떻게 넘어가 보자 이렇게 나옵니다. 네. 네. 네 감독님 네 선생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